꽉 막힌 도로 위, 긴급 차량은 무엇보다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기 쉬운데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군 제약 없이 긴급 차량에 우선 신호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서문영 기자입니다. 예,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 아파트에 화재가 났다고요? 예, 신고자분, 지금 불길이 보이나요? 예, 알겠습니다. 차량 좀 편성 좀 하겠습니다. 긴박한 신고가 들어오고 소방은 긴급 차량을 출동시킵니다. 소방본부에 신고를 전달받은 경기도 교통정보센터는 교통신호 정보와 긴급 차량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각 시군으로 지시를 내립니다. 각 시군은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의 지시에 맞게 신호를 제어해 우선 신호를 제공합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대형 재난 발생 시 긴급 차량이 시군 경계를 넘어 출동할 수 있도록 우선 신호를 제공하는 광역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우선 신호 시스템을 운영 중이지만 해당 지역만 사용 가능해 대형 재난 응급 환자 발생으로 타 지자체 이동 시 우선 신호를 받지 못해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출동하는 데 있어서 막힘 없이 쭉갈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도착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구급 활동하는 데 있어서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2021년 국토교통부 지능형 교통체계 공모 사업을 통해 관련 기관과 협의해 광역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도입을 준비해 왔습니다. 광역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도입으로 이동 시간이 최대 50% 이상 단축되고 도민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경기도는 16일 파주시 운정 119 안전센터에서 광역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연회에서는 파주시 운정 119 안전센터에서 고양시 일산백병원까지 우선 신호 시스템을 적용해 119 구급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현재 이 시스템은 고양시 파주시 구간에 설치해 시범 운영 중입니다. 24년부터 전국 지자체가 광역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도입하여 대한민국 전체가 유기적인 재난 대응 응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올 연말까지 안양, 군포, 광명, 의왕, 과천 5개 시에 추가 도입할 예정이며 26년까지 경기도 31개 전 지역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기지TV 서문영입니다.